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22일, 여러분들과 이 엔캠 다시 한번 고점 신고가 갱신해 주었지만 주가가 바로 한번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엔캠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하나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엔캠 주가가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엔캠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세상승 끝났다고 보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바로 작년 12월, 올해 한달 전이었죠.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약세달 만에 주가가 5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게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6배가 넘게. 이 핵심 2차 전지라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저점 대비 주가가 600% 이상 상승해 준 시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눌리는 것,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횡보를 하다가 바짝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무래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직까지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이 횡보 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을 때 신고가를 뚫어주는 시점, 이 시점에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터졌었다면 주가가 그대로 날아갈 수 있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처음 이렇게 상승할 때 주가를 견인했던 이 거래 대금보다 상당히 적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있는 시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는 건 자연스러운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엔캠 2차 전지의 핵심 종목이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고착화가 되어 있고 지금 성장기가 아니라 이미 과도기 시점까지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바로 직전인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가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되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 손바뀜이 일어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호재가 조금 끼어준다면,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눌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해주는 시점, 호재 조금만 끼워준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들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 228분에게 3월 18일 날장 전에 제가 매수가 22만 5천 원, 1차 목표가 35만 원에,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라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35만 원이 라인에 50% 물량을 매도하고요. 아직까지 50% 물량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엔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22만 5천원 이 저점 지지 라인이 깨지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셔야 되고요. 25만원에서 22만 5천원 이 사이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가능성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는 시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엔캠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현 시점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의 우려가 더 높은 시점인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일봉에 대한 해석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캠, 저희가 저점 구간,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1차 목표가 35만 원에 50%만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 엔캠에 대해서는 이 물량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책임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알려드릴 겁니다. 이 수급이 이탈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 이탈에 대한 여부 확인해드리고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Ncam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4시까지 방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요. 이 Ncam에 대해서 매일같이 제가 해드리는 이 일봉에 대한 해석과 수급에 대한 이탈 여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여러분들이 이 Ncam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Ncam 한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모두 다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Ncam처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했던 단타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장 전에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과 하단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오늘도 장 전에 8시 55분 248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2조대에 달하는 시장 독점 기사가 나왔었고요. HLB 제약 오늘 갭 띄워주면서 단타를 들어가야 하는 자리 이렇게 확실히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 4월 22일 보시게 된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고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제약 지금은 6%, 7%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5%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책임지고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도 어려우실 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대응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지금 이 눌림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재료가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부각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게 된다면 강하게 주가 상승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세력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종목으로 단타 혹은 스윙 종목으로 챙겨서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책임지고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지만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졸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매매 기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도움 받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